다음 곡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제가 참 수많은 무대에서 이 다음 곡을 불러봤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는 이 곡은 더욱더 저에게 좀 감회가 새롭고 뜻깊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오늘 2010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연등 축제잖아요, 그렇죠? 자, 이 연등이라는 것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지혜를 다하시고 노력을 하셨던 그 모습,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어떤 부질없는 욕심과 욕망을 비워내면서 온 세상을 밝게 환히 비추려는 그 부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우리가 그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서 등에 불을 밝히는 모습을 연등이라고 하죠, 그렇죠?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음 곡 조금 더 뜻깊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노래 중에 풍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이 풍등은 등에 불을 붙여서 하늘로 뛰어보낸다는 뜻입니다. 역시 우리 부처님의 은혜,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, 그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등에 불을 붙였던 그 연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제가 오늘 이 입고 온 옷도 제가 이 풍등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입었었던 그 옷입니다. 제가 일부러 오늘 인천 연등축제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왔는데요.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도 다들 욕심을 좀 비우시고, 뭐 물론 저도 오늘 여기 돈 벌러 왔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욕심을 좀 비우시고 무소유의 삶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풍등 보내드리겠습니다.